여러분들, 일단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는 30일 날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딴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대부분 관례상 하루로 했는데 이거는 추미애니까 하루네요, 30일.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국무총리가 아니죠. 정세균 총리는 이틀이고 추미애 장관은 하루다. 그래갖고 합의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낙연 총리가 이제 사실상 정계 복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간단하게 합시다. 이낙연 총리가 여러분들 정계 복귀하면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 종로에 출마한다, 그렇죠? 종로에 출마해서 황교안과 붙는다.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의 태극기 부대의 대표입니다. 늘 지금 거의 난장 정치라고 있는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당대표나 중진들에게는 험지 출마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난장 정치의 대표가 만나면요, 이거는 빅매치가 아니라 빈매치. 예. 어떻게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이와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빅매치가 아니라 빈매치. 예, 빈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깡도 없고 배알도 없는 황교안이는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 절대 지역구 안 나옵니다. 당에서 저를 험지에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후보님들의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제가 오히려 희생을 통해서 많은 우리 당원들이 우리 후보자님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이 올바른 당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거예요. 절대 안 나가. 내가 아는 황교안이는 절대 지역구 선거 안 나가. 100%야. 얘는 정치적 경험도 없고 쫄보래서 절대 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 응? 그러면 우리 이낙연 총리의 어떤 정계 복귀의 세 가지 선택이 있죠. 첫째, 정세균 총리 내정자들을 대신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종로가 어떻게 보면 정치 1번지고 종로에서 당선되면 대부분 대권 행보로 가는데,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종로에 출마해서 사실상 대권 후보의 어떤 가도를 명분을 지킨다라는 안이 1안이 있고, 둘째, 세종시, 그렇죠? 세종시 그쪽 이해찬 대표 지역구에 나가서 그쪽 공무원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수수한다. 저는 세종시 안도 좀 별로 안될것 같고, 세 번째, 비례대표를 받고 선거 대책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전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으니까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받고 지원 유세를 다닌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3번 종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 아니면 3번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이낙연 총리의 참모라 그러면, 내가 이낙연 총리의 참모라 그러면 저는 3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대권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 총선 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녀서 사실상 한 바퀴를 돌았죠. 제가 그때 다 따라다녔잖아. 그때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후보, 격전지 부산 어디 나가서 이겨라 막 그랬는데, 나 그때 절대 반대였거든. 그때 내가 절대 반대였거든. 문재인은 한 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돌아야지 총선 승리한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TV에 모 망할 부인 시부랄디 요즘 안 계시나? 그 M 부인은 뭐라 그래? 문재인 광주 내려가면 씹어 먹겠다고 얘기했던 인간이야, 그 인간들이. 그래서 문재인이 여기저기 지원 유세 다니고 광주에 가면 표 떨어진다고 문재인 못 내려게 하면서 김종인 빨아대고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나랑 열나게 싸우다가 내가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열나게 싸우다가 내가 더러워서 안 하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들 그때 다들 기억하잖아. 문재인 광주 내려가면 씹어 먹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내려가면 뭐 일부러 조중동이 무슨 계란 던지는 거를 연출하면 그거는 당하는 거다. 정신 나간 소리였거든. 김종인 빨아대고 문재인 광주 못 내려가게 하고. 여러분들 아마 그때 아마 그 기억 다 하고 요즘은 유튜브 보지 말래? 요즘 아프리카 누가 보냐? 그때 아프리카에서 내가 존재 싸우다가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제재를 당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보지 내가. 아프리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문재인 현재의 대통령이 그때 정국을 돌았기 때문에 대선 때 그쵸? 대선 때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녔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왜? 문재인 이외에 야권에 인지도 있는 사람이 있었어? 어디든지 그 지역에 문재인 와달라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문재인 와달라고 난리를 쳤을 때 유일하게 호남에서 문재인 불패론, 필패론을 막 퍼뜨리면서 그 프레임을 짜갖고 국민의당이 먹어갔잖아. 그 호남 그 지금 저쪽 탈당한 호남 토착 세력들, 새로운 호남 정치인들을 길을 막고, 그쵸? 호남의 기존 토착 정치인들이.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무조건 문재인은 부산 나가면 안 된다. 문재인은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녀야지 총선에 승리할 수 있고, 문재인 후보가 대선 전에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쵸? 그때 호남 못 내려가게 하는 인간들이 문재인 반대했던 인간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누구야? 안희정 밀었잖아. 안희정 밀고 별의별 우리는 끝까지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잖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망치 부인 욕하지 마세요. 좀욕좀 먹어야 돼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욕좀 먹어야 돼요. 이낙연 총리가 여러분들 가장 약점이 뭐냐면 당내 기반이 없어요. 당내 기반이 없어요. 왜냐면 호남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나갔잖아요. 그쵸? 대부분 호남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호남의 어떤 당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가 돌아와도 지금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권 과도를 달리고 나중에 어떤 민주당 경선에서라도 어떤 대권의 꿈이 있다 그러면 나는 종로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낙연 총리는 지역 유세를 다니는 게 낫다. 그쵸? 지역 유세를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 우군들을 많이 심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둘째, 인재 영입위원장도 괜찮다. 왜냐면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좋은 인재들을 영입함으로써 우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낙연 총리가 선대본부장도 좋지만 인재 영입위원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모셔오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자기가 모셔온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이 될 확률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 총선에 이낙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이낙연의 대권 행보보다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에겐 나쁠 거 없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민주당에게는 나쁜 게 전혀 없죠. 민주당에게는 내년 총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망치부인 왜 욕하냐고요? 그 여자는 욕좀 먹어야 돼요. 걔는 문재인을 증오했던 친노, 친문을 증오했던 사람이야. 요즘 와갖고 정국이 바뀌어갖고 문재인 지지하는 척하죠? 여러분들 지난번 방송 보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쌍욕, 정말 얼마나, 욕을 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TV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여자는 문재인 지지자 아니에요. 정청래 까고 손혜원 까고 그냥 걸리면 다 까요. 지 좋아하는 의원들 빼고는 다 까요. 민주 진영이건 뭐건 다 까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런 얘기를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에서 하다가 그냥 정지를 시켰었어.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타 방송 욕했다고 정지야. 나만 맨날. 내가 유튜브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엄청 비하하고 욕하고 그랬었어요. 그, 진짜로. 하여튼, 저랑은 상극이다. 상극인데, 그, 요즘이야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대세고, 야, 손혜원, 조중동 같이 손혜원 시계로 까고, 정청래 까고, 민주당에 안깐 사람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지. 여기 증인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젯밤에 갑자기 하느님이 나한테 지시를 했다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얘기가 많이 들어요. 예, 손학규가 야 유튜브가 좋네. 유튜브가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 방송하는 여자 얘기하면 무조건 정지를 시켰는데 유튜브가 확실히 좋네. 옛날엔 말도 못했어. 유튜브에서 망 하면 정지야. 망할 하면 정지야. 옛날에 진짜 말도 못했어. 말만 하면 내 방송은 정지야. 그래갖고 내가 더러워서 아프리카 TV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맨날 3일 정지, 일주일. 진짜 우리 아프리카 여기 시청자들 많이 넘어왔는데. 맨날 정지당했어, 나.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문재인 지지자로서 아프리카 TV에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싸웠는데. 안 하잖아, 더러워서. 진짜로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 우리가 결합시키고 사사건건 문재인 지지자들 까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되기 전에 막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때 싸웠는데. 시의원. 안철수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안철수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총선 끝나고 돌아온다, 그렇죠? 총선 끝나고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가 가만 보니까 이게 선거제도가 선거법이 통과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안철수가 그러니까 선거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당제가 된다고요. 다당제가 될 경우에는 안철수가 돌아와서 각 정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가 있으면 뭐 굳이 안철수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철수를 영입해서 전국을 유세를 다니면서 안철수는 그냥 비례대표 하나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복귀설이 자꾸 도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고 소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어떤 4분 5열 돼갖고 안철수가 개최. 제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쳐갖고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할수 있는데, 선거법이 통과돼갖고 정의당도 열매성 얻고, 바른미래당도 열매성 얻고, 민병당도 열매성을 얻게 되면 자기가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미리 와갖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손학규와 바른미래당을 합쳐갖고 뭐 하더라도 뭐 안철수랑은 유승민이는 이미 조금 그 등진 것 같고 제3지대라고 하는 그 허구한 날그 제3지대 도대체 제3지대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안철수는 평소에는 초등이었다가 선거 때 되면 변성기가 와요. 제가 안철수입니다.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최고령 변성기. 선거철만 되면 목이 쉬는 안철수.
평소 때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님, 제가 이명박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철만 되면, 잠깐 쫄습니다! 이러다 이거든. 응? 그치? 그래서, 지금 뭐, 손학규가, 안철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모든 거를 내려놓겠다.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추진 중인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의 탈당이 사실상 전제됐기 때문에 돌아와도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나는 것보다는 유승민과 황교안이가 손잡을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는 그러니까 나한테 안철수가 왜 이렇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국민의당 지키고 있었으면 안 그래 여러분들? 그 30몇 석이라 되는 국민의당 지키고 있었으면 굉장히 국민의당이 힘이 셌을 거예요. 난 안철수가 너무 고마운 게 조금 여기저기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국민의당을 해산을 시키더라고. 나는 안철수 진짜 모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30몇 석의 국민의당을 자기 맘대로 안 되고 박지원이나 이런 여우들이 딱그 총선 끝나니까 안철수보다는 이제 당권을 장악해갖고 막 대표로 나서니까 제 당입니다. 제가 만든 당입니다. 왜 당신들이 대표합니까? 막 징징대더니 해체하십니다. 해체할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합당을 하는데 의석수가 줄어들어. 전 세계에 있어서 합당을 통해서 의석수가 줄어든 것도 최초야. 안철수의 정치 인생을 보면 다 최초야. 합당을 했는데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돼. 30석 갖고 20석 정당과 합체를 했는데 남는 거는 20몇 석이야. 최초의 마이너스 합당을 한게 바로 안철수야. 그 짓거리 안 했으면 또 민평당이나 이런 애들이 또 대한정당. 얘네들은 무슨 뭐 알까기도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태생했다가 민평당으로 쪼개졌다가,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졌다가 바른미래당에서 또 민평당으로 쪼개졌다가 민평당에서 대한신장 분열이야 분열 핵분열도 아니고 원자로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분열주 생각을 해봐요 안철수가요 진짜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거나 정무감각이 있었다 그러고 생각을 하면 그 30석을 지키고 있었으면요 안철수는 진짜 캐스팅보드 역할을 제대로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금 생각해봐. 민주당 뭐 130석, 국민의당 30석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 있었으면요. 정말 바른미래당에 좀 의식 있는 애들만 하면요.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냐, 아냐에 따라서 선거제도도 바뀔 수 있었고,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국 운영이 좌지우지 될수 있는 굉장히 국민의당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면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안초딩 정말 문재인 정부 야당복 입게 해주는 게 독일 갈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서울대에서 숨어 있다가 왜 따라오십니까? 그러면서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가고 미숙아야 그냥 미숙아 내가 보면 그냥 미숙아 정치 미숙아 그게 안철수 2가 누구야? 황미숙 황미숙은 누구야? 안초딩에서 황유치 요즘 갑자기 내가 애가 단식할 때도 수염을 기르지 않던 황교안이가 그렇잖아? 단식할 때도 수염을 면도 걔는 출퇴근 단식했잖아 그래도 단식할 때도 면도까지 하면서 나왔던 애가 갑자기 단식이 끝나고 수염을 기르더라고 희한하게 신체적 구조가 단식할 때는 수염이 안 자라다가 단식이 끝나니까 수염이 자라나 봐 수염을 기르자마자 한게 태극기 모독 부대를 국회에 난입시켜갖고 막 싸워 왜? 할줄 아는 게 없었거든. 그냥 싸움은 자기네. 박수 받고 싶은 거야. 어? 그냥, 와! 뭐 이러면, 제가 황교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은 폭력 집단으로 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냥 난장 정치하는 거야. 난장 정치. 그냥 모지들 중에 이런 모지리들이 없어.
언론과 검찰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죽인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위기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나 진짜 야당 복은 있다. 아무리 저것들이 언론이 까고 검찰이 무슨 개하명수 검찰이 작업을 쳐도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잖아. 안 떨어지잖아. 왜 그러겠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진짜 자유한국당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정치라는 게 대안 세력이 있을 때 민주당이 좀 실망스러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치솟아. 뭐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언론에 의해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힘들어. 만약에 이런 언론이 자꾸 프레임을 씌워. 언론이 프레임을 씌우면 씌울수록 아 다른 이쪽이 굉장히 나빠 보일 때 한쪽이 빛나야 되는데 이쪽이 나빠. 아 굉장히 언론들이 하도 욕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갖고 야 그러면 자유한국당 어때? 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좀 그래도 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이스라엘기에 미국 성적이 흔들고 앉아있으니까 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유한국당을 쳐다봤더니 침을 뱉어요. 그래서 절대 저쪽에게는 절대 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아무리 장외투쟁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20%로 깎이고 민주당은 40%로 회복을 하고 대통령은 50%로 지지율을 회복 다시 하는 거예요. 어? 내년 총선 남북 문제 해결되고 북미 문제 해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죠. 너무 경제지표가 좋아져갖고 내년에 여기저기서 좋은 경제지표가 나오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더 왜 부정선거 없잖아요. 정권 적어도 우리가 정권 잡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부정선거 공무원들을 할 생각은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내년이야말로 이 자유한국당을 이제는 다시는 어떻게든지 이 국회에서 이제 좀비 세력들 더 이상 여러분들 외구들이 난입해갖고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유린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원인은 발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에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국회가 가장 비판받고 왜 국회가 가장 적폐적인 존재가 되냐. 바뀌지 않는 국회 바로 저 자유한국당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치도 잊어서면 안 돼요. 민주당이 잘못한다?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잘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상 민주당이 자기네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 본인들이 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이익이 정의당이나 다른 이래들에게 근소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싸움을 가장 격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악의 축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저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100년 정권 독재와 친일의 카르텔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을 쥐고 있고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잠깐 5년 동안 문재인에게 정권을 내줬다고 생각하지 대한민국의 주류는 아직도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론과 재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의 주류는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시민 사회 세력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시민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정확한 기사를 쓸 거예요. 쟤네들은 잠깐 정권을 잡았고 우리 사회의 주류는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만방자한 것이고 절대 자기네 이 주류의 교체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 재벌들은 잠깐 숨죽이고 있고 권력 니들 잠깐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는 주류의 교체를 이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민주시민사회들은 늘 좌파 프레임, 가난 프레임 왜 우리가 갇혀 있어요? 민주시민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점점점 사회의 주류가 되면 될수록 저들이 더 이상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냐.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칭찬할 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 우리 와이프는 정치적인 깊이가 여러분들 깊지가 않아요. 저희 와이프는 자유한국당은 나쁜 정당, 민주당은 좋은 정당 그냥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보이는 자체가 당신은 정치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우리 집회를 가끔 평가를 해줘요.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 내가 가만 보니까 서초동 촛불집회나 여의도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늘 집회나 어떤 데모한 우리 와이프는 데모라 그래. 데모나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늘 머리띠 빨간 거 둘러매고 막 과격하게 하고 자기는 데모나 민중집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집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허우대가 멀쩡한 옷발도 좋은 개총수가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대중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하고 아 저 집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뻑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평범한 사람이 시민집회를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저 집회에 나간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승전 잡벅이 아니라 진짜 그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야. 늘 데모나 이런 건 막 무서운 깃발들 빨간 글씨가 보이고 그랬는데 저 집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흥겨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서초동 집회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회할 때 날씨가 좋을 때 뭐라 그랬어요? 편한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집회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출을 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오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집회할 때 너무 편한 옷 입고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외출할 때 입고 오는 옷을 입고 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집회를 열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구나라고 누구나 동참해도 되는 자리구나.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저 자리는 평범한 시민들이 동참해도 되는 자리구나라고 나는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저의 의도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안철수 얘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안철수 그리고 이낙연 안철수의 복귀 그리고 이낙연 여러분들 오늘 뭐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